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쌍방울, 현대모비스, 하나투자증권, SM, 캐몬, HMM, T-Way 항공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HMM, 쌍방울, SM, 고려시멘트,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까지 올라왔고요. 자, 매일경제TV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쌍방울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디지털조선, 고려시멘트, SM,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선정을 했네요. MTN입니다. 쌍방울, 비상교육, HMM, SK이노베이션, SM, 삼성전기, 현대모비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종목 다뤄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2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쌍방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든 그 방송사들이 다 거론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단 쌍방울과 하림의 주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이스타항공과 관련돼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인수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성정이라는 현재 지금 그 충청도 기반의 건설사와 그다음에 쌍방울이 둘이 서로 맞붙는 그런 구도가 됐다. 하림은 막판에 좀 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이 아무래도 자금력에 있어서 앞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쌍방울 하면 이제 네이 대표적인 네이 회사 아닙니까? 예. 근데 네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뭐 광림이라든지 특장차를 만드는 그다음에 이노스라든지 이런 몇몇 상장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특히 광림을 필두로 해서 세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쌍방울 그룹 내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하나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오니시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결국 또 항공사와 맞물리면서 동남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또 한류 바람과 이런 것들을 좀 불어보겠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림이 그 막판에 좀 돌아서게 된 것은 하림이 자금력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LCC 업계의 화물 운송률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림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했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그냥 여객 수요만 갖는다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정이라는 회사의 컨소시엄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쪽도 보이지 않는 자금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쌍방울이 그래도 가져가는 게 이스타항공 면에 있어서도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하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 과정에서 매력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림 주가는 그러면 지금의 단기적인 조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림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건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실사한 이후에 이제 한 부분들이고 워낙 인수를 했다라면 오히려 좀 승자의 예.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림 입장에서 보면 화물 운송이 없는 비행기를 받아와서 물론 새로 지금 현재 다 리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대밖에 안 남았는데 23대가 4대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LCC가 화물 분야에서 비교를 나타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하림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을 올랐던 게 이제 정상화되는 단계일 뿐이지 오히려 하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쌍방울 같은 경우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이스타항공을 만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돼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뭐 임금 체불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자들 회생 채권 같은 경우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그렇습니다. 그런 단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일단은 있을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는데요. 임금 체불과 현재 지금 채권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쪼그라들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23대에서 4대로 쪼그라든 비행기, 더군다나 2대는 운행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2대밖에 안 남은 비행기를 다시 임차해야 되는 이런 부분 예.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기업의 컨소시엄의 분기당 이익이 900억 정도 납니다. 현금 흐름이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년간의 현금 흐름
흐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500억 정도는 충분히 조달 괜찮다.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또 노조가 지금 현재 강성 노조죠. 아무래도 종업원이 250명이 직장을 잃었으니까 어떤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도 회사가 망하느니 순차적으로 회사가 회생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고용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목을 잡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풀어나갈 수 있는 기업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방울 다양한 뭐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과제가 있지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21% 넘는 급등력 나타내고 있고요. 1,300원대 흐름이네요.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종목은 SM인데요. 제가 박 앵커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BTS 좋아하시죠? 예. BTS 주말에 공연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뭐 BTS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뭐 가수라든지 이런 공연이 있는데 온라인 공연에 내가 한 5만 원 정도 돈을 내고 본다라는 것들에 지불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악이나 가수라면. 그렇죠.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우리가 주말에 이틀 동안 BTS 온라인 공연이 있었는데 4만 9천 원을 받았는데 매출이 수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몰려왔다라는 것이고 이번 주에 팬미팅이 있습니다. 그건 참여하셔도 됩니다. 아미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예. 팬미팅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SM 입장에서 보면 SM도 지금 현재 제가 뭐 그룹 이름은 뭐 기억을 안 납니다만 새로운 그룹이 이제 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이러한 그룹들이 이제 그 온라인 온오프라인으로 있어서 동시 공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직접 이런 가수들 눈으로 보는데 몇십만 원 돈을 이제 투자하는 맞아요. 부분들에 있어서의 돈은 냈었지만 온라인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후속 작업이라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작업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는 온라인도 돈을 주고 본다라는 개념이 확연히 정립이 됐고 내가 팬으로서 이런 것들을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전 세계로 송출을 하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장주로서 SM이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 그동안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1년간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었죠. 이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인데 일단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티켓 가격이 비싸죠. 예.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정말 티켓 가격 모으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도 뭐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정말 뭐 놀랄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원이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단은 처음에 코로나19 전국이 되다 보니까 다들 조금 멍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비용을 줄이고요. 또 하나는 수익원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을 찾았고 그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을 단순하게 광고 영상이라든지 동일한 영상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의 영상을 보게 된다라면 요즘 젊은 층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그 마음이 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들은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대장주로서 SM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직면을 하면서 공연들도 못 보러 가고 해서 그렇죠.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또 그 환경에 맞춰서 좀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PC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PC도 환경이 워낙 또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된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에스파 신인그룹이 에스파라는 그룹인가 봅니다. 그럼요, 에스파. 예, 네, 예. 계속해서 미국 빌보드 차트 2주 연속 차트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예.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M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엔터주의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SM 얘기 다음은요? 다음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HMM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또 짚었었죠. 예, 근데 그때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산업은행에서 3천억에 대해서 CB를 전환하겠다. 전환 가격이 5천 원짜리입니다.
5천 원짜리를 지금 현재 4만 4천 원에 하니까 예를 들어 약 4만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앉아서 번다라는 거죠. 근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도래된 CB를 전환 안 한다라는 것도 이거는 뭐 배임과 관련된 거죠. 예. 이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HMM을 조금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산업은행이 전환한 CB가 시장에서 물량화될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어차피 CB도 어떤 뭐 기업이 특정 기업이 나타나서 있었을 때 CB를 넘기나 주식으로 전환해서 넘기나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장부 이익만 드러나는 부분들이지 그렇게 이게 뭐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지 지금 HMM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뭐 물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운임이 올라가고 있고 배가 부족한 것들은 다 알려진 사실에서 좀 기술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HTS상에서 일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 4만 원대 초입서부터 4만 원대 중반까지 딱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약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약 10% 구간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산업은행발 이슈가 불거진 것 뿐이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 만약에 오늘 4%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악재라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어야죠. 그런데 4%대에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우려할 만한 큰 악재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 측면도 체크하시고요. 4% 넘는 44,150원대 흐름이네요. 오늘 또 HMM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